아, 변호사님,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우리랑 완전히 남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요. 고인 강태산 씨께서는 친자가 아닌 걸 분명히 아셨고, 두 분이 이렇게 나오실 걸 미리 알고 계셔서 저를 유언 집행자로 선임하신 겁니다. 유언이고 집행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변호사님. 다 무효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래, 이거 무효야 무효. 우리 아버지 재산은 다 우리 거라고. 다 우리 거라고, 무효라고. 말도 안 돼 정말. 사실혼 관계인 아내는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데요. 그러한 경우 생전에 증여하거나 이번 사안처럼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해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95조에 의하면 유언 집행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상속인, 즉 직계 비속인 고인의 자녀들이 유언 집행자가 되기 때문에 유언을 반대하는 상속인들이 유언장을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등 유언이 그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고인의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이번 사안처럼 고인이 유언으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파산 선고 등 능력이 제한이 되는 사람은 유언 집행자 자격을 얻을 수 없고요. 유언 집행자는 유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재산의 관리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